서울 교복 입고 혼자 이어폰 꽂고. 해줄게 문집. 내가 너랑 해준다고. 네 반이야.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가 전화 왔다. 전 이딴 데 적응할 생각 없고요. 나 몇 달 뒤면 미국 가. 그러니까 관심 꺼주라. 서울에서 미꾸리 한 마리가 논산 바닷물 다 배려놓고 있구만. 지난주에 얘기했지. 오늘 학급 문제 만들 사람 정하자고. 새로 전화 온 친구랑 하겠습니다. 야! 나 방화범. 너 맞지? 너 그것도 범죄야. 잘해보자, 문집. 아, 나 안 한다고! 그냥 진짜 내가 벌리면 아주 그날이. 나 문집 안 해. 너 대체 나한테 왜 이래? 너 나한테 이런 진짜 이유가 뭐야? 그냥 궁금해서. 자기 인생에서 방해되니까 나 갖다 버린 거잖아. 너 처음부터 여기 친정에다 맡겨놓고 미국으로 시집 갔다더만. 소희야. 아, 저는 진현이 못 키워. 궁금하지 마라. 주제도 모르고.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위로받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너야. 해줄게 문집. 뭐? 야, 너 진짜. 내가 너랑 해준다고. 사실 너 보고 있으면 네 마음이 어떤지 다 알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솔직하게 돼. 나 대로 안 해. 그냥 좋아. 나도 돼. 너 첫사랑이냐? 소희! 남자는 진짜로 첫사랑을 못 잊어?